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지원받아 제작한 것입니다. CPBC 특집 생명을 나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슬혜입니다. 아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장기 기증 캠페인을 여러 매체에 접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려고 장기를 기증한다는 거 정말 큰 선행이야 하고 생각하는 분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장기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에 비해서 우리나라 전체 인구수 대비 장기 기증 희망 등록 비율은 여전히 4%에 머물고 있습니다. 가톨릭교회는 오래전부터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해 노력하고 저희 가톨릭 평화방송도 장기 기증을 널리 홍보하고 있는데요. 생명 나눔의 문화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마련해본 오늘 이 시간도 그런 노력의 하나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만나볼 분들이 있습니다. 올해 7월에 세상을 떠난 고 최백식 씨의 가족인데요. 최백식 씨는 지난 7월 9일 뇌사 상태에서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하셔서 3명의 장기부전 환자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장기 기증이라는 숭고한 결정을 내린 최백식 씨의 가족을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예전에 저도 그 장기 기증 그런 거에 프로를 좀 봤을 때는 저도 한 번쯤은 나도 저런 거를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버지를 보내고 나서 장기 기증 또 하고 나서 저희도 애들한테 아빠도 나중에 만약에 저런 일이 있을 때 아빠도 저렇게 하고 싶다라고 저희 애들한테 제가 얘기했거든요. 근데 저희 외형도 본인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근데 지금 제 마음에는 저도 아버지처럼 아버지가 하시는 게 헛되지 않게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최백식 씨가 뇌사 상태에 이른 건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 후에 산책 나가는 길에 계단에서 넘어지는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다고 하고요. 너무나 당황스럽고 또 슬픈 상황에서 최백식 씨의 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심하신 겁니다. 고인의 가족은 평소 장기 기증 프로그램을 보면서 참 가치 있는 일이구나 생각을 하시다가 아버지가 사고를 당하자 그 생각을 실천에 옮기셨고요. 또 여러 사람이 새 생명을 얻는 걸 보고 가족들도 장기 기증을 결심하게 됐다고 합니다. 자,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이 최백식 씨의 가족처럼 장기 기증에 동참할 수 있을까? 또 생명 나눔 문화를 널리 알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해 오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저와 함께 이 시간 채워줄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제 옆에는요. 장기 기증과 이식의 현장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코디네이터 권경혜 씨와 또 이태연 씨, 그리고 심장을 이식받고 기적 같은 삶을 이어가는 오수진 기상캐스터 이렇게 세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인사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병원에서 장기식 코디네이터로 근무하고 있는 권경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코디네이터 이태현입니다.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18년에 심장을 이식받고 두 번째 삶을 살고 있는 오수진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모두 반갑습니다. 지금 코디네이터 두 분과 오수진 씨는 굉장히 익숙한 얼굴인데요. 두 분이 다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하시는 일은 다르신 거죠? 네, 병원이라는 임상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장기식 코디네이터는 삶의 마지막인 죽음을 한순간으로 끝남이 아니라 새 생명을 나눔으로 인해서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중간에서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장기이식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에서 기증자, 수혜자 그리고 그 가족들을 위해서 모든 의료진들이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전문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요. 병원마다 업무의 차이는 있겠지만 대부분 뇌사 발굴과 뇌사 관리 그리고 이식이 진행되는 과정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 이식이 끝난 후에 환자분들에 대한 관리, 교육 그리고 추후 관리 등 많은 역할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네, 잠재 뇌사자 파악부터 또 마지막 관리까지 다 하시면 정말 전반적인 부분을 다 담당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과 연계해서 뇌사자도 관리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럼 기증원과 각 병원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번엔 이태영 코디네이터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뇌사 추정자의 신고 접수부터 장기, 조직기증이 이루어지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공공기관입니다. 뇌사 추정자와 보호자, 의료진과 협업을 해서 장기 기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재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두 분과 같은 또 코디네이터가 있기에 우리 오수진 씨도 또 성공적으로 이식 수술을 받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오수진 씨를 이 자리에 모신 건 사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의 홍보대사이기도 하지만 2018년에 심장을 이식받은 수혜자이기도 합니다. 정말 죽음의 문턱에서 기적처럼 살아 돌아온 이야기 들어보고 싶은데요. 사실 어느 날 제가 개그 프로그램을 보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깔깔깔깔 웃으면서 박수치면서 보고 있는데 그런 표현 있잖아요. 이렇게 숨 넘어가게 웃는다? 웃다 보니까 정말 숨이 넘어갈 것 같은 거예요. 어느 타이밍에 내가 숨을 쉬어야지? 하면서 꺽꺽꺽 대다가 안정을 찾았을 때도 내가 이대로 잠이 들면은 숨을 못 쉬고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불현듯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바로 응급실에 갔더니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시더니 확장성 심근병증이라고 그때 진단을 내리시더라고요. 이 확장성 심근병증은 심장의 근육이 비대해지는 그런 심장병인데 당시에 제가 처음에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는 한 20% 때였는데 심장의 기능이 한 20% 때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이후에도 급작스럽게 심장의 역할이 갑자기 낮아지면서 10% 대로 떨어지게 됐고 그 길로는 중환자실에 입원을 해서 투석기도 달고 폐에 막 물이 차서 여러 가지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건강은 이제 내리막길을 걷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지금 남아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의식이 없다 했는데 의식을 차리고 보니까 내가 그동안 느꼈던 고통이 없었고 다른 교수님들이 얘기해 주시기를 너는 지금 심장을 이식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심장을 이식받는 건 조건이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조직이 맞는 공여자를 만나기가 쉽지 않다고 들었는데 이식이 가능하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가족들이 정말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병상에 있었을 때는 저에게 남은 게 이식밖에 없다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고통스러워했었고 일어나 보니까 주변에서 너는 이식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기뻤다기보다는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너무 영화 속 이야기 같이 이게 정말 나한테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라는 생각 때문에 실감나지 않았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동안 제가 의식이 없는 동안 전전긍긍했을 주변 가족들은 심장 이식을 받게 되었고 공여자가 나타났다는 소식이 정말 기뻤다고. 그래서 제가 아직까지도 기억나는 게 제가 이제 수술을 마치고 눈을 떴을 때 제가 수술을 했는지도 모르고 눈을 떴을 때 그 반갑게 맞아주던 아버지의 그 표정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아버지가 정말로 제가 의식을 잃기 직전에는 정말 내 딸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겠다 하는 표정을 짓고 제가 눈을 감았는데 눈을 뜨고 보니까 아버지가 정말 반가운 표정으로 행복해하는 표정으로 저에게 이제 이식을 받게 됐다라고 행복해하시더라고요. 네, 정말 두 번째 인생을 얻은 것 같은 기분일 것 같아요. 오수진 씨의 사연을 들으면서 장기 기증이 이뤄지는 절차가 얼마나 급박할지 상상을 해봤는데요. 뇌사자의 장기 기증과 이식은 또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권경혜 씨가 설명해 주시죠. 뇌사 추정자에서 뇌사 기증자가 되기까지는 정말 많은 분들의 노력과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뇌사 기증자분 가족들의 동의와 서면 동의인데요. 우선은 전반적인 의학적 적합성 평가를 하게 돼서 정말 이분이 뇌 손상을 받았는지 그리고 자발호흡이 없는지 뇌간반사가 다 소실되었는지를 확인하게 되고 그 이후에 의료진들의 평가에 의해서 저희는 이제 가족분들을 만나게 됩니다. 우선 뇌사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뇌사의 선행 조건이 맞는지 또 뇌간 반사 소실이 유무가 있는지 그리고 자발호흡 등을 진단하게 되며 6세 이상인 경우에는 6시간 간격으로 두 번에 걸쳐서 이런 뇌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뇌사 조사 후 2차 조사가 마무리되면 저희는 30분 정도 뇌파 검사를 하게 되며 그 어떤 정기적 활동도 없는 뇌파가 확인이 되는 평탄 뇌파가 보이게 되면 2차 조사를 마무리하게 되며 이때 저희가 뇌사판정위원회가 소집되게 됩니다. 이때 모인 모든 분들이 만장일치로 뇌사가 맞다라고 판명을 해주시면 이 시각이 이 뇌사자분에게는 법적인 사망시간이 됩니다. 이와 동시에 1차 뇌사조사가 진행되게 되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라는 코너스에서는
장기별 수혜자분들을 선정하게 되고 각 병원 코디네이터들은 그 장기를 받게 되는 수혜자분들을 준비하게 되며 그리고 각 기관에서 장기를 받게 되는 기관에서 장기 적출 시간이 조율이 되고 그 병원으로 장기 적출팀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모든 게 조율이 되면 이제 장기이식 수술이 진행이 되게 되고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자 시신을 수습하고 유가족에게 인계하는 것으로 이 모든 복잡한 과정에 장기 기증 수술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정말 이 말씀해 주신 이 긴 과정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또 긴박하게 이루어진다는 점. 국내에서는 장기 기증이 또 어떤 정도의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정영기 원장에게 물어봤습니다. 우선 우리나라 2021년도 내사 장기 기증자는 100만 명당 한 8.56명 정도 됩니다. 이 수치는 선진국과 비교해서 굉장히 낮은 수치인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41.88명, 스페인 같은 경우에 40.2명, 영국은 한 20.12명 정도 수치입니다. 또한 최근 기증자 수도 연간 450명 내외로 정체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교 문화의 영향으로 사후 신체 훼손에 대한 거부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희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은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하고 사회적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뇌사 장기 기증의 현황은 스페인이랑 미국에 비하면 한 5분의 1 정도의 수준밖에 안 되는 거네요.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싶어요. 지금 국내에서는 약 하루에 6명 정도가 기증을 기다리다가 사망을 하시게 되는데요. 한 명의 뇌사 장기 기증자가 총 9분에게 기증을 할 수 있다는 걸 보면 한 사람의 실천이 참 많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고귀한 생명 나눔의 사례를 늘릴 수 있을까? 여기 계신 분들도 늘 고민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 CPBC 취재팀이 지난 6월에 스페인에 다녀왔어요. 스페인은 지난 수십 년간 장기 기증에 있어서 세계적인 선두주자였고요. 크로아티아, 뭐 네덜란드, 영국 등 스페인의 모델을 도입하는 나라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스페인의 장기 기증 및 이식 관계자들을 만나 어떤 노력을 하는지 들어봤습니다. 스페인에도 장기 기증을 관장하는 단체가 많죠? 맞아요. 네, 여러 국가기관과 민간단체가 있고요. 저희 한국에 방금 보신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처럼 스페인에도 보건성 산하 단체인 국립장기이식관리센터가 있는데요. 이 센터와 연계해서 각 지역 자치구에서 장기 기증과 이식 업무를 수행하는 연방이식사무소가 있습니다. 저희는 스페인의 수도 마드리드에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마드리드 연방이식사무소를 방문해서 코디네이터로 일하는 프란시스코 델 리오를 만나봤고요. 또 그 전에 마드리드에 위치한 라파즈 병원의 이식센터의 총책임이자 코디네이터 의사인 벨렌 에스테바네즈 몬티에로부터 중환자실과 연계하는 것이 왜 중요한 건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중환자실에서 집중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망한 기증자의 90%가 중환자실에서 발생되기 때문에 중환자실과 센터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말씀드린 부서들로부터 많은 잠재적인 기증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가능성이 있는 기증자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뿐만 아니라 뇌사로 진단된 잠재적 기증자를 대하는 방법, 사망한 환자의 비보 전달과 기증 관련 상담 또한 중요하죠. 각 병원에 이식 코디네이터가 있고 해당 병원 환자의 기증 및 이식을 구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환자실이 기증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코디네이터는 중환자실의 의사, 전문가입니다. 심정지로 인한 사망은 더 많은 장기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하며 심정지로 인한 사망은 젊은 사람들에게 흔하게 나오기 때문에 매우 좋은 이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사자는 뇌가 죽었지만 심장이 계속 뛰는 것을 보고 죽음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만 심장마비로 심장이 멈춘 경우 사망했다는 사실을 누구나 바로 알 수 있어서 유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무수축 사망자 기증이 스페인에서 시작된 이후로 기증이 많이 늘었고 지금은 전체 기증률의 40%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중환자실과 긴밀히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두 분 코디네이터도 여기에 공감하실 것 같아요. 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병원들의 장기이식센터와 중환자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요. 뇌사 추정자가 되기 전이라도 의료진과 지속적으로 소통을 해서 기증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전국에 지소를 두고 이제 응급실, 중환자실, 신경외과, 신경과가 있는 병원으로 의료진 홍보라든지 교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나라도 중환자실과 잘 연계가 돼 있는 거네요. 네. 갑작스런 사고로 뇌사 상태에 이르는 경우도 많지만 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미리 감지하고 또 준비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권경희 씨가 그런 업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우리나라도 2011년부터 뇌사 추정자 신고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한국 장기조직 기증원 선생님들과 함께 중환자실 환자분들의 상태를 매일 모니터링하고 있고 치료를 받는 중에 큰 변동이 있을 시에 저희가 좀 집중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뇌사로 추정이 된다면 저희가 신고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자체 내에서도 데이터를 구축하면서 따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중환자실과의 교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정보들도 교류하고 그리고 필요시에는 교육 등도 진행을 하면서 함께 전문적인 지식들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저희 병원도 아름다운 생명 나눔을 몸소 실천해 주신 이런 뇌사 기증자분들을 위한 예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 위해서 많은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그들의 순고한 나눔을 기억하고자 더 저희는 좀 더 세심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또 이 중환자실은 뇌사자뿐 뿐만 아니라 심정지 환자도 발생하는 곳이잖아요. 심정지한 환자도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나요? 심정지 장기 기증의 환자에 대해서 사망에 대한 기준, 쇠자에 대한 기준이 아직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 국내에서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잠깐 여기서 용어를 정리하자면 심정지로 사망한 환자로부터 장기 기증하는 것을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이라고 하죠.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은 또 뇌사자 장기 기증과 절차가 다른 건가요? 네, 저희가 보통 DCD, Donation After Circulatory Death라고 해서 순환 정지 후에 장기 기증을 하는 것으로 뇌사 후 장기 기증을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는 심장사로 혈액순환이 멈춘 환자의 장기를 기증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인데요. 국내에서 연명으로 중단이 시행되고 있어서 가장 시행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것은 마스트리트 클래시피케이션 3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뇌사 상태가 아닌 환자에게서 가족의 동의하에 연명치료를 중단 후에 순환정지가 발생이 됐을 때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5분 정도 기다려서 심장사를 확인한 후에 장기를 구독하는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제도까지 더 활성화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계시는 이식 대기자분들에게도 더 많은 장기를 저희가 드릴 수 있고 또 앞으로도 더 이식 활동이 활성화되리라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에서도 순환정지 후 장기 기증이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장기이식병원의 황정기 병원장 그리고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그 논의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도너 애프터 카디악 데스, 우리가 DCD 도너 공여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단계를 나누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뇌사 기증, 뇌사로 판정되신 분들 중에 대기 중에 이제 순환 정지가 되셔서 기증을 하시는 경우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런 DCD에 대한 법 규정이나 이런 것이 아직은 우리나라에서는 없어서 작년부터 이식학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법제화도 노력하고 있고요. 곧 우리나라도 실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여러 우리 의사들이 생각을 합니다. 이거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순환정지가 예측되는 뇌사인 경우에 뇌사 진단하는 도중에 순환정지가 됐을 때
빨리빨리 장기를 이식할 수 있게 하자. 그것이 제일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것만 되더라도 보통 10년 동안 뇌사 진단 도중에 심장이 멎어서 그 뇌사 기증, 장기 기증까지 못 가는 경우가 23%. 100명의 뇌사 추정자를 쭉 조사하다가 관리하다가 보면 25명 정도가 뇌사 진단하는 과정에서 결국 심장사가 돼서 이 장기 이식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아깝고 아쉽고 한 거죠. 그러면 최소한 25명이면 한 분이 그 보통 장기를 3개 이상 이식수술 할 수 있으니까 75명, 그건 100명이 그 새 생명과 또 건강을 찾을 수 있는데 너무 아쉽고 아까운 거죠. 그것을 우리 법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준비했으면 좋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 중에 있어요. 장기 부전 환자는 이식만이 유일한 방법이잖아요. 이분들을 위해서라도 순환 정지 후 장기 기증이 어서 활발해지고 또 가능해지는 부분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제가 세 분께 깜짝 퀴즈를 낼까 하는데요. 혹시 아실까 모르겠어요. 9월 9일이 무슨 날인지 아시는 분? 저요. 자, 목소리가 큰 분이 네,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손짓으론 안 돼요. 네, 제가 지금 3년 차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의 홍보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9월 9일 무슨 날이냐 몰래 모를 수가 없습니다. 9월 9일은 장기 기증의 날입니다. 맞죠? 정답입니다. 네, 맞추셨어요. 네. 상품 박수를 쳐주세요. 네. 뇌사 장기 기증으로 9명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의미에서 9월 9일로 정해져 있는데요. 사실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이 장기 기증의 날이 국가가 제정한 날은 아니고 앞으로 좀 제정됐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스페인 다녀오셨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이 스페인은 어때요? 장기 기증의 날이 빨간 날인가요? 빨간 날은 아니지만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스페인은 매년 6월 첫째 주 수요일이 장기 기증의 날이에요. 그래서 각 자치구에서 또 자치구별로 또 여러 단체별로 이 장기 기증의 날 행사를 진행하더라고요. 저는 참 인상적이었던 점이 국가에서 주도하는 그런 행사가 아니라 그런 무슨 신장이식협회, 간이식협회, 협회마다 작은 소규모로 이렇게 축제를 하는데 정말 그 동네 사람들마다 그 축제를 즐기는 현장을 볼 수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분위기는 어땠나요? 사람들마다 이제 지나다니면서 이게 뭐지 하면서 이제 보고 또 이걸 홍보하는 데는 국가 주도 행사보다 이렇게 작은 소규모 행사들이 여러 곳에서 열리는 게 좀 더 효과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마드리드 장기 기증의 날 행사에 참석했었어요. 그날 정말 날씨가 굉장히 화창해서 축제 같은 분위기를 즐길 수 있었고요. 이렇게 장기 기증의 날을 따로 지정하는 이유가 있을까 관계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먼저 마드리드 지역사회의 신장질환 퇴치 를 위한 협회 알세르 협회 회장인 일루미나다 마르틴 크레스포 그리고 마드리드 연방 이식사무소의 프란시스코 델 리오의 답변을 들어보고요. 또 올해 초에 국내에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한 신영대 국회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장기 기증의 날을 통해 우리는 장기 기증의 중요성을 세상에 알리려고 합니다. 우리는 장기를 기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언젠가 또 장기 이식이 필요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내일이 기증자의 날인데 적은 인원이 참석하는 큰 행사가 아니라 여러 곳에서 많은 사람이 참석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사를 진행합니다. 장기 기증을 매일 말하고 되도록 많은 사람이 TV, 신문, 라디오에서 장기 기증에 관련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이라는 최악의 순간에 장기 기증이 많은 사람을 위하여 얼마나 좋은 선택인지 정보를 나눕니다. 그러면서 장기 기증이란 우리가 할 수 있는 좋은 일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퍼져나갔을 때 장기 기증자 본인도 그렇고 유가족들도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 가족에 의해서 정말 더 많은 생명들이
나눔이 이루어졌다라는 이런 것들이 보람을 느낀다 한다면 그게 참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날짜를 정하고 국가 차원에서 시민단체 차원에서 또는 방송 언론도 마찬가지고요. 함께 좀 나서서 장기 기증자들의 예우 그리고 그런 보람과 자긍심들을 구축시켜 준다고 한다면 장기 기증 문화가 더 많이 확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기 기증의 날이 이렇게 법정 기념일로 지정이 되면 우리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장기 기증의 날을 축제처럼 보낸 스페인 사람들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는 장기 기증이라는 게 참 자연스러운 일이구나. 우리 일상 안에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죽음과 장기 기증이라는 상황을 나와 내 가족이 또 언제든 맞닥뜨릴 수 있고 또 나도 언제든지 이식 대상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아주 예외적인 일? 혹은 뭐 나와 상관없는 일 이런 인식을 버린다면 죽음이라는 힘든 순간에서도 장기 기증을 결심하기가 더 수월해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매스컴이나 아니면 종교활동 단체 정보를 듣고 저희 병원으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 신청을 하기 위해서 많이 방문을 해주시는데요. 저희는 정확한 상담을 통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생명 나눔 문화와 장기기증 활성화를 위한 실천에 동참하고 있으며 더 많은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많은 실천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이 닥쳐서야 장기 기증이라는 개념을 한번 알아보기보다는 평소에도 가족들과 죽음의 가정이라든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인식으로 많은 대화를 나누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도 힘든 결정으로 가족분의 내사 장기 기증을 선택해 주시고 나서 그 모든 수술이 끝난 후에 저희 병원을 들러서 본인도 의미 있는 생명 나눔에 동참하고 싶다 하시면서 저희한테 신청서를 써주고 가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많은 선순환되는 좋은 일들이 있는 걸 보면서 저희도 일하면서 많은 보람을 얻고 또 이런 많은 경우들이 발생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지고 많은 분들이 기증을 신청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또 기념일을 제정하는 것 이외에도 미국처럼 기증자 추모 공원이라든지 또 추모할 수 있는 공원을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수혜자나 기증자 가족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기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한 그곳에서 생명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노력들이 또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가톨릭 안에서도 또 생명 나눔 문화를 확산하려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 들어보셨죠? 아마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는 또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이곳에서도 장기 기증을 위한 활동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생명운동센터장이신 이창원 신부를 만나봤습니다. 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는 장기 기증이 과연 무엇이고 또 어떤 의미가 있고 또 어떻게 기증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교육과 또 홍보를 꾸준히 해오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많은 분들이 하실 수 있도록 본당이나 학교 또 군 부대를 방문해서 직접적인 장기 기증 캠페인을 벌여오고 있고요. 또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 유가족 또 사후 관리 차원에서 마련한 행사들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 상황에 맞추어서 기증 희망자와 기증자 유가족을 위한 생명 나눔 미사를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 미사로 봉헌해 왔고 또 매년 10월에는 장기 기증자 봉헌의 날 행사를 시행해서 생명 나눔에 대한 숭고함과 또 감사함을 전하고 또 기증 희망자들의 기증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벗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실제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바치셨고 또 죄인들인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가톨릭 생명윤리의 핵심도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진석 추기경님께서도 장기기증에 대한 말씀을 전하시면서 가장 숭고한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의 실천은 바로 장기기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생명을 나눔으로써 타인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생명 나눔의 실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커다란 사랑의 실천이란 그 말에 적극적으로 동의합니다.
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에서 하는 미사와 여러 행사를 통해서 기증 희망자가 기증 의지를 계속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거, 이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실제로 저도 10월에 장기기증 봉헌의 날 행사에 참여를 해서 사회도 보고 또 제 사연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그때마다 유가족들을 보고 유가족에게 어떻게 예우하는지, 또 뭐 한마음 운동본부뿐만 아니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이나 혈액관리원에서 유가족을 어떻게 예우하는지 잘 존중해서 예우하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린다면 다른 분들, 예를 들어 뭐 신체 훼손에 대한 우려라든지 아니면은 예우에 대한 우려를 가진 비희망자들도 자연스럽게 장기기증이 얼마나 세상에 가치 있는 일인지, 그리고 어떻게 큰 효과를 보여주는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확산이 되지 않을까, 장기기증 문화가 확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모습들을 본다면 정말 감동받아서 또 이렇게 장기 기증 희망을 하게 되지 않을까, 장기 기증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장기 기증 코디네이터라는 일을 하시면서 물론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힘든 순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이 걸린 일이다 보니까 또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되게 급박하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네, 365일 24시간 동안 전화기를 들고 대기를 하는 게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뇌사자란 말 그대로 심장 이외의 모든 기능이 다 정지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뇌사 추정자가 통보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게 급박하게 이루어집니다. 제가 병원으로 출동을 해서 환자의 사정, 또 의료진과의 면담, 보호자의 면담, 또 뇌사 판정 전체의 과정의 조율, 또 수술, 유가족들에 대한 그런 관리까지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전화기를 전혀 놓을 수가 없습니다. 네, 장기 이식은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정말 최고의 방법이고, 또 장기 기증은 생명에 물을 주고 희망에 싹을 틔우는 정말 아름다운 생명 나눔이라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실제 장기 기증 가족분들에게 장기 기증에 대해 설명하는 일은 언제나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희가 그분의 아픔을 만분의 일이라도 헤아릴 수는 어렵겠지만 현재 상태를 인정하시도록 설명을 드리고, 또 대화가 필요하시면 경청해서 적극적으로 들어드리고, 또 때로는 긴 침묵으로 애도의 시간을 가질 때는 저희도 함께 슬픔을 나누게 됩니다. 생명과 죽음이라는 한 연속성 상에서 저희는 항상 선택의 기로에 서 있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원활한 장기 기증에 대한 수술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코디네이터들도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일하면서 정말 많은 스트레스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정말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보는 사람에게 말을 거는 것도 어려운데 슬픔에 잠긴 사람에게 말을 건네는 건 얼마나 어려울까, 늘 하시는 일인 거잖아요. 저희가 스페인에서 만나본 그 여러 코디네이터들도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라고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픔에 빠진 사람들에게 대화를 건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다 하시면서 장기 기증 이야기를 이렇게 편안하게 꺼내기 위해 의사소통 과정을 수강하기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또 유가족이 장기 기증을 결심하는 데 있어서 코디네이터와의 의사소통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는 거죠. 네, 코디네이터의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알기 때문에 이 코디네이터로 11년간 일을 하면서도 여전히 어려운 게 보호자 면담인 것 같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의료진에게 환자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기증 결정까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기증 과정 중에는 가족처럼 늘 지지를 해주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고, 기증 후에도 가족들이 이별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코디네이터가 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 가족이 먼저 장기 기증 의사를 밝힌다거나 또 장기 기증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물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생명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의사를 먼저 물어오시거나 저에게 면담을 먼저 신청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해줘서 정말 헛되이 보낼 수 있는 가족에게 이런 의미 있는 생명 나눔을 해줄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고맙다라고 전해주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죽음이라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또 이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의 의사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 기증을 하는 게 정말 맞는 일인지에 대해서 너무 많은 고심을 하고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많이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가족들과도 평소에 좀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이게 장기 기증에 대한 의사가 있는지를 미리 좀 파악을 하고 있다면 남아있는 가족들도 장기 기증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또 그런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원활한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임상에서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 가족들과 본인이 기증 희망을 한 본인이 정말 긴 소통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스스로가 장기 기증을 희망하겠다, 장기 기증을 하겠다라고 등록을 했더라도 그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의사를 표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나의 뜻을 가족이 대신 해줘야 되는데 만약에 이런 사전의 과정이 없다면 이 가족들은 마냥 슬픔에 빠진 상태에서 내가 이 결정이 정말 올바른 것일까? 정말 고인이 실제로 이 기증을 하고 싶을까? 하는 그런 걱정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나라 사회에서 아직까지도 그 시신 훼손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크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하고 좀 괴로워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긴 들어요. 네. 근데 수진 씨는 또 이식을 받기 전에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을 했다고요. 네, 저는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20대 때 했거든요. 뭔가 세상에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고 막연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니까 괜히 뿌듯해지고 실제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고 보람차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나 저희 가족들 경우에는 제가 이식을 받고 나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알게 되고 그때부터 모두 다 그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셨고요. 실제로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 복잡하거나 어렵지가 않아요. 아까 코디네이터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뭐 병원이나 종교단체, 우리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간편하게 쉽게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특히 오수진 씨 같은 경우에는 심장을 이식받으셨잖아요. 근데 심장을 이식받는 거는 또 뇌사자의 장기 기증으로만 가능한 거니까 이렇게 장기 기증 희망 등록이 더 활발히 이루어진다면은 심장 이식을 기다리는 분들에게 더 하나의 빛이 되지 않을까, 희망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수진 씨가 말씀하신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제도, 그냥 희망 등록을 하는 데서 그치지 않 계속 이어져야 할 과정이 있다고 하는데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문인성 원장의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장기기증 희망 등록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다 하셨을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성인 인구 5천만 정도로 전체를 봤을 때 약 200만 명 정도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보면 약 한 4% 정도 돼요. 근데 미국이나 뭐 다른 활성화되어 있는 나라의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보면 50% 뭐 이상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우선 많아져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장기기증을 뇌사자가 됐을 때 장기기증을 하겠다는 것을 가족한테 알려라. 왜냐하면 뇌사자가 거의 돼가고 너무 많이 다쳤을 때는 자기 의사표시를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share your life, share your idea to your family. 이런 그 미국에서는 그런 의지를 같이 이야기해라는 그런 운동까지도 하고 있죠. 네, 앞서서 제가 스페인의 장기 기증률이 세계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혹시 그 비결이 뭔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저요? 혹시 목소리 크신 분이 대답을 해보실까요? 네, 저는 이제 기증원의 홍보대사를 맡게 되면서 좀 공부를 열심히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스페인에서는 옵트아웃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많이 아시네요. 네, 네. 이 옵트아웃 제도가 생전에 장기 기증을 하지 않겠다. 굳이 거부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거로 간주되고 있다고 하죠. 네, 맞아요. 저희랑 이제 반대의 개념인데 저희는 장기 기증을 희망해야지 장기 기증을 할 수 있는 옵트인 제도고요. 스페인은 우리와 반대로 나는 하지 않겠다. 거부 의사를 표시해야 장기 기증을 하지 않는 옵트아웃 제도인 거예요. 그런데 막상 또 가서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이 옵트아웃 제도가 어떤 강제성이 있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
관련해서 마드리드 연방 이식사무소의 프란시스코 델 리오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장기 기증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가족에게 기증을 원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철회가 가능합니다. 또 유가족은 언제든지 기부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으며 코디네이터가 이를 받아들이고 철회합니다. 장기 기증 거부의 비율은 15% 미만입니다. 다시 말해 85%의 답은 예라는 것입니다. 사실 실기증으로 이어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증 희망자의 가족들에게 그 동의를, 기증에 대한 동의를 알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실질적으로 기증 동의가 되었을 때 기증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살아생전에 자신이 기증 희망자라는 사실을 또 그 뜻을 가족들에게 지속적으로 알려주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음 한몸 운동본부의 이창원 신부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아니, 옵트아웃 제도가 있으면 장기 기증이 바로 진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곳 역시 우리나라처럼 가족의 동의가 꼭 있어야 하네요.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뇌사 장기 기증률이 85%나 된다는 게 굉장히 놀랍습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이 참 놀라웠는데요. 생전에 본인의 장기기증 의사를 가족에게 밝혀둔다든지 장기기증이라는 주제 자체를 조금 편하게 이야기해볼 기회가 많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스페인의 옵트아웃 제도나 한국의 옵트인 제도와 상관없이 모두 가장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동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자가 뇌사추정 상태가 됐을 때 가족이 기증을 이제 설명을 듣고 동의를 하게 되는데요. 생전 의사가 어떤지 몰라서 고민을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증을 희망을 한다고 하면 평소에도 계속 가족에게 이야기를 해서 서로의 의사를 충분히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가족들에게 말씀하셨나요? 네, 했습니다. 얼마나 걸리셨나요? 저는 2년 정도가 걸렸습니다. 처음 기증원에 이제 입사를 해서 기증이라는 숭고한 나눔을 알게 되었었는데요. 내가 기증을 하고 싶다. 또 부모님이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기증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실 때 처음에는 되게 반대를 하셨어요. 다른 사람이 살리는 것도 그렇지만 이런 기증에 대한 거부감이 무언가는 있었던 것 같은데요. 한 2년 동안 계속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제가 알게 된 부분이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런 지원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힘든 마음들도 있고 상황들도 있는데 한국 장기조직기증원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 계셔서 그런 부분을 다 케어를 해주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렸더니 기증이라는 건 참 남아있는 가족들에게도 좋은 것 같다라고 하시면서 기증에 동의를 해주셨고 지금 저희 와이프도 동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분야의 업무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기도 하고 또 유가족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좀 더 이런 장기기증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더 느끼게 되었고 또 남편이나 가족분들과도 더 자주 죽음이나 장기기증에 대해서도 많은 얘기를 하게 되었고 저희 가족분들도 그래서 모두 다 기증에 동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가 이 취재를 하면서 가장 놀랐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냐면 제가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해도 어떻게 알아볼 방법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가족들이 반대를 해버리면 그냥 장기기증을 못하게 되는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시스템으로 좀 검색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그래서 좀 가족끼리 여러 번 지속적으로 얘기를 나누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 또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는 뭐 서면으로 이렇게 써놓으면 어떨까요? 장기기증 의사를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장기기증 희망 등록입니다.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하게 되면 카드가 발급이 돼서 지갑 같은 데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본인이 원한다면 운전면허증에 기재가 되어서 그 병원에 도착을 해서 뇌사추정자 얘기를 들었을 때 의사를 더 빨리 확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인적인 생각으로 국가적인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병원에서 전산망으로 기증 희망 등록 여부를 알 수 있다면 의료진이 보호자에게 장기 기증 언급하는 것에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도 임상에서 갑작스럽게 뇌사 추정, 장기 기증 등에 대한 개념을 언급했을 때 저에게 화를 내시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는 욕을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뇌사 상태 및 장기 기증에 대한 정확한 인식 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요. 사랑하는 내 가족에게 몹쓸 짓을 한다가 아니라 정말 생명 나눔에 좋은 일을 한다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름다운 생명 나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가 나눈 희망의 씨앗으로 또 새 생명이 시작되고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임상에서 저희가 함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에 저도 항상 자부심을 느끼면서 오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 장기 기증이 어떤 분들은 그냥 금기시 되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아주 투철한 희생정신이 있어야만 해야 할 수 있는 나눔 아닐까라고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이 장기 기증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생명 나눔이고요. 정말 고귀한 생명 나눔입니다. 이 방송 함께 하시는 분들도 생명 나눔, 장기 기증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죽는다는 게 당연한 사실인 것처럼 죽은 다음에 장기 기증을 할 것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곁에 있는 사람과 이야기해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 가족이 세상을 떠났을 때 기꺼이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것이 고인과 또 다른 사람을 위한 귀한 선택이라는 것도 잊지 않아야겠죠. 우리 모두 삶을 사랑해야 할 의무가 있고요. 언젠가 맞이할 죽음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은 삶을 사랑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합니다. 죽음이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 시간 채워주신 세 분이죠. 장기이식병원의 코디네이터 권경애 씨, 또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의 코디네이터 이태현 씨, 기상캐스터 오수진 씨 세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방송 함께해 주신 분들께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최백식 기증자의 유가족이 전하는 이야기 만나보시면서 이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CPBC 특집 생명을 나눌 수 있나요? 생명 나눔의 문화 어떻게 확산시킬 수 있을까?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슬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시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어서 너무 속상하고 할아버지가 계실 때 저희에게 잘 챙겨주시고 용돈도 많이 챙겨주시고 항상 저에게 웃으면서 해주셨지만 저희가 할아버지한테 너무 말을 안 듣고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후회가 되고 하늘에서 할아버지가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가 속상하지 않게 멋진 어른이 되고 할아버지랑 약속했던 꿈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우리 집 아저씨는 자기 이제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있는 중에 그래도 남한테 좀 나보다 못한 사람 주는 걸 좋아했고 자기가 장애가 있으니까 교회에서도 장애 가진 사람 좀 많이 챙겨주고 본인이 못 챙기면 또 나한테 얘기해갖고 내가 좀 챙기게끔 하고 그런 사람이었죠. 그냥 독하지 못하고 조금 많이 여린 사람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저희한테 정말 따뜻한 분이셨고 저희 손주들한테도 정말로 따뜻하게 해주셨고 주위 분들한테도 아버지가 정말 좋으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 장기 기증을 받으신 분도 건강하실 거라고 저 믿고 싶어요. 그리고 정말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저희한테도 좀 아버지를 보낸 슬픔도 있지만은 또 하나는 아버지가 오래도록 살아 우리 곁에 볼 수는 없지만 우리 곁에 계실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어서 좀 건강하게 좀 오래오래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